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 최저가 차량 이렇게 한 대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맥스크루즈 2.2 이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5년식 12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돌빵,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데이라이트, 안기등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체적인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어디 백화 현상이나 습기나 스크래치 이런 부분 아예 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의 라이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 차량 외관 상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 이런 부분 아예 없는 차량이고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이 탑승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 컨디션 모습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휠 인치는 19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약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휠 또한 앞에와 마찬가지로 흠집,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이 관리 상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쪽 라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후면부 라인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앞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찍힘, 스크래치 이런 부분 아예 없고 차량 외관 상태는 어디 흠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도 살펴봤을 때 이 차량이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뒷좌석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널널하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 뒤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3열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릴 때에도 이렇게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앞, 뒤, 좌우 말할 것도 없이 외관 상태는 특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 옵션까지 추가가 돼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시트 컨디션 또한 어디 오염이나 이염된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뒷좌석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외관 상태 2열 공간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2만 947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여기 안쪽에는 굉장히 깔끔한 스티어링 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스티어링 휠 모드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사용자 설정 버튼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일단 이 차량 메모리 시트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고,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루링크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샤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우선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뭐 내비게이션, 메뉴, 라디오, DMB 등등 네, 여러 가지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네, 양쪽에 있는 온도 조절기로는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과 통풍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홀드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파킹 센서와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SUV답게 꽤나 널찍한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가 난다든지 오작동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우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 제외하고는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이 차량 가장 중요한 게 1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맥스크루즈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뭐 말로만 최저가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실제로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추가 옵션이 모두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좋은 거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